안녕하세요. 한국문인협회 소속 김대응 시인입니다. 월간문학 2023년도 3월호에 실린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의 취임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취임사를 읽습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김호운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대 임원선거에서 저를 이사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만드는 훌륭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곧은 결을 지닌 우리 문학의 승리며 어려운 창작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문학을 사랑하며 창작 활동을 해 오신 회원 모두의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러한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우리 한국문인협회 임직원들은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창작은 국가나 단체가 대신하지 못하는 개인의 순수한 예술 행위입니다. 우리 협회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창출하여 회원 개개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와 회원 여러분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열린 정책으로 회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가끔 문학이 홀대 받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문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저는 이 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독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 문학을 홀대하는 현상이라든가 위기에 처한 환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학은 그렇게 위기에 이르러 사라지는 문화가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중요한 인문학이자 예술입니다. 독자가 줄어든 건 사회 환경이 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문인들에게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줄어든 게더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문단에 장르의 벽이 너무 높게 쌓아졌습니다. 자기 장르에서는 물론이고 타 장르의 문인들과도 경쟁자로 보는 낯선 현상도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임원 선거를 통해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장르끼리 편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독자들에게 문학의 아름답고 유익한 향기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단에 통섭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학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독자들에게 우리 문학을 사랑하도록 하는 소중한 방편으로 보았습니다. 통섭이란 말은 학계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의 세계적인 학자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 컨설리언스를 그의 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교수가 통섭이라 번역하면서 새로운 문화어로 등장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 학문을 하나로 통하게 하여 큰 줄기를 만든다는 뜻인 이 통섭을 우리 문학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인협회는 시, 시조, 민조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청소년 문학, 아동 문학, 외국 문학 등 10개 분과를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각기 고유한 문학 특징이 있어 이를 전문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이렇게 장르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문학이라는 큰 줄기에서 보면 이 10개 장르는 가지와 같습니다. 이 가지가 모여 큰 줄기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문학이 완성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인은 시만 쓰고 시만 읽는다든지 소설가는 소설만 쓰고 소설만 읽는다든지 모든 장르 창작자들이 이처럼 자기 장르에만 머물며 벽을 쌓는다면 올곧은 문학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인도 소설과 수필을 읽어야 하며 소설가도 시와 희곡을 읽어야 하고 수필가도 시와 소설을 즐겨 읽어야 합니다. 이렇듯 서로 타 장르의 작품을 이해해야만 문학을 총론의 입장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문학을 어린이만 읽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문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동 문학가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시와 동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을 가진 어른들도 함께 읽는 장르입니다. 따라서 문학을 창작하는 문인이라면 동시와 동화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초로 읽고 본 문학이 아동 문학이기에 그렇고 어른들에게는 영원히 동심이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독자들은 장르를 구분하여 문학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문학을 좋아해서 각 장르의 문학 작품을 고루 읽습니다. 이러함에도 창작자인 우리 문인들이 특정 장르에만 함몰한다면 독자들은 우리 문학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문학이라는 큰 줄기에서 문인들이 동료 문인들을 존경해야 문학의 결이 바로 섭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문인들부터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문학의 결이 올곧게 서고 바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문운이 창대하게 빛나고 가정에도 큰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취임사는 김대응 시인이 낭독을 했습니다. 이 취임사의 내용처럼 우리 한국 문인협회가 더욱 창대하게 발전하는 그러한 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합니다.